지금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아빠 이기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엄마 김민혜입니다. 메리가 우선 강아지들을 많이 무서워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많이 짖고, 당분간은 또 괜찮아졌다가도 사람들이 막 움직이거나 좀 그러면은 예, 좀 심하게 짖고 막 그러거든요. 조카들을 이제 만나러 가끔씩 가는데 조카들한테 조금 성인한테는 안 보이는 공격적인 면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2세를 계획을 해야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메리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서. 네. 우리 친구들이 이름도 불러주고. 어린 아이들과 반려견이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실내보다는 밖에서 만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하고 있을 때는 우리 보호자님 또는 우리 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뻐하거나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 친구 이뻐하면 친구는 순간 그거를 등지고 주변을 경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갔을 때에도 엄마가 이 친구 이뻐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이들 있을 때에 많이 가라.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도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 앞에서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너무 예뻐하는 행동은 금물, 잊지 마세요.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아직 메리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지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쌍둥이들. 괜찮아, 조금 더 갈 테니까 뒤에서 천천히 와. 마음이 괜찮을 때 움직여도 좋아. 예! 알았어, 삼촌도 기억할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쌍둥이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메리가 그렇게 무섭니? 내기라도 하고. 5분 정도 걸었을까요? 가까이 왔네. 어느새 메리 근처까지 다가온 녀석들. 지금 메리와 쌍둥이는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좀 이 친구하고 있으면서 두려움을 좀 느끼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집에 있을 때 물렸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 친구가 물지 않고 달려들지 않는 기억들이 저 친구한테도 쌓이면 아마 이 친구와를 대할 때 막 행동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지면 얘도 같이 없어져요. 저 친구도 아이들에게서 반려견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반려견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기도 있고. 의연한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구랑 친해지든 적응하든. 이 줄 잡고 싶은 사람. 예. 여기 잡아요. 내친 김에 메리 산책줄까지 잡아보는데요. 그래. 삼촌이 알려줄까? 이거를 이렇게 잡아봐. 여기다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좋아. 산책줄 잡는 법도 배우고 메리와도 가까워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메리도 싫지 않은 눈치네요. 이게 딱 좋다. 삼촌이 끝에 잡는 게 제일 좋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만약에 내 집에 좀 조카님들이랑 아니면은 어떤 어린아이들이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강아지가 있다면 실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만나서 똑같이 평행 산책하는 연습 충분히 하고, 같이 줄도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잡아도 보고, 간식도 좀 주는 거 야외에서 충분히 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훨씬 더 강아지가 친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덜커덕 내 집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건 강아지들의 관점에서는 좀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메리의 가장 큰 문제였죠. 다른 강아지들이 무서워서 근처에 갈 엄두도 못 냈었는데요. 어떤 솔루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회성은 그냥 쟤랑 친해져 이렇게 된다고 되지 않아요. 사회성이 그래요.
그냥 너 얘랑 친구해 라고 한다고 친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어느 순간 보니 옷이 이렇게 젖어있는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수의 누군가와 한 번에 친해지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관람자, 참관하는 사람으로, 참관하는 개체로서 볼 거고, 그 다음 괜찮으면 한 마리 한 마리씩 친구가 한번 돼볼게요. 우리 보호자님이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때마다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움직입니다. 그래야지 보호자님이 괜찮아 하면 나도 괜찮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성 훈련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메리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줄도 잡지 않고 편안한 상태의 메리와 어딘가로 향하는 강 훈련사. 괜찮아, 일로 와봐, 메리야. 안 올 거야. 보호자와 함께 무언가를 지켜보는 메리. 메리야, 너 지금 뭐 보니? 아, 다른 보호자와 반려견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네요. 일명 프리런이라는 이 훈련은 겁이 많거나 예민한 반려견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활동하는 훈련인데요. 메리의 경우 우선은 멀리서 지켜보고 익숙해지게 하는 거죠. 어때, 어때해요? 힘들어요? 보고 있더라고요. 덜덜 떨어요? 떨면서 보고, 네. 아까 여기 제 보더콜리 한 마리 가까이 왔었는데도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사회성에 문제가 있던지 짖는 건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친구예요. 쟤네들은 지금 보면 보호자들이 따라오라고 안 해요. 그냥 걸어요. 그럼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보호자를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옆에 있는 강아지한테 화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지켜봤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겨봐야겠죠? 천천히 걸어. 조심스럽게 프리런 훈련장으로 들어선 보호자와 메리. 우선은 메리를 자유롭게 풀어두고 보호자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만히 설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호자 곁으로 돌아온 메리. 이 상황이 두려운지 주변을 맴돌다가도 보호자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가만히 있을게요. 이때 만져주고 이뻐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보호자의 낯선 행동에 어디론가 향하는 녀석. 그때 또다시 펼쳐진 추격자. 보호자님. 스피드라면 자신 있는 메리. 제대로 풀이를 하는데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일로 오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멀리 간 녀석. 저 밑에 있다. 있다. 우리 강아지한테 갈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주변의 많은 강아지들 때문에 당황한 녀석. 이럴 때는 오히려 보호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보호자 곁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걷기 시작하는 메리. 갑자기 멈춰서서 얼음이 되어버린 메리. 훈련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메리. 이거 불러보시고. 메리. 오면은 살짝 이뻐 이뻐만 해주세요. 아이고. 아빠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휴, 심장 뛰는 거 봐. 어이구. 내려놓으시고. 네, 좋아요. 가볼까? 메리에게 보호자가 근처에 있다는 안정감을 주고 다시 함께 걷습니다. 무서워. 응? 뉴페이스인 이 녀석은 뉴규? 소미를 보고 다시 보호자에게로 도망치는 메리. 메리를 본 소미도 소미의 보호자 곁으로 왔네요. 우리 소미도 강아지 무서워하거든요. 친한 친구만 좋아한대요. 적극적인 친구들은 친구도 있어. 무섭지 않다라는 걸 표현할 때
점점 나 소극적인 거 소극적이지 않아지고 있어라고 표현 못해요. 그냥 소극적이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걸로 익숙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소극적인 걸 숨기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때 이뻐해주고 만지지 말고 그냥 약간 신경 쓰지 않고 움직여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소미 보호자님, 우리 움직여볼까요? 같이? 우리 셋이 같이 움직여볼게요. 이쪽으로. 왜냐면 소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쟤한테. 사회성 없는 메리와 소미. 두 녀석들이 거리를 두고 보호자와 함께 걸어봅니다. 아마 소미도 이렇게 대면대면한 친구가 나을 거예요, 훨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나갈게요. 만지지 마세요. 네, 그렇죠. 다른 데로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아요. 여전히 소미를 경계하는 메리. 그렇죠. 보호자가 자리를 피하자 짖는 행동을 멈춥니다. 그때 살짝 일어나시고 여자 보호자는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갈게요. 메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마다 보호자들이 자리를 피하면 짖고 도망치는 메리의 모습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안정감을 찾아가는 메리. 이제는 보호자 없이 혼자서도 제법 잘 다니는데요. 보호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도 잊지 않고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쁘다. 사회성이 부족한 메리를 위한 또 다른 교육. 주세요. 네. 개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자기한테 안 오는 게 신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분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개들 어때요? 다 보호자 옆에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옆에 개가 있는데도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네. 이거 느끼는, 지금 쳐다보고 있죠? 머릿속에서 괜찮네. 얌전하네. 이거 느끼면 나중에 자기가 다가갈 거예요. 메리에게 다른 강아지들이 근처에 있어도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다른 반려견들이 메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보호자와 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여주는 게 그 시작이겠죠? 메리야, 봐봐. 친구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앉아서 앉아나 엎드려나 기다려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제가 나한테 집중하지 않고 자기 보호자한테 집중하는 모습 자체가 이 친구한테 나 여기 있어도 괜찮네. 움직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보호자님. 제가 했던 거. 저럴 때 맨날 옆에 있어주면 짖는 걸로 자기가 무서운 거를 탈출하려고 해요. 지금 저 친구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저게 극복이 될 때 그냥 짖는 걸로만 극복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왠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한참을 제자리에서 망설이던 여성. 보호자품으로 달려가네요. 사실은 이거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좋아지는 지금도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도 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익숙해져요. 지금도 이러다가 아마 짖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짖으면 벌떡 일어나서 반대로 가면 되겠다. 짖지 않아도 문제 해결될 수 있어. 화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압박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어. 괜찮아. 보호자의 곁에서 보호자만을 의존하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메리. 약간 응석 부리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다 도와달라고. 네, 저 때문에. 또, 아, 네, 저 때문에. 네. 네, 누구 때문에. 메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모든 개들한테 통용되는 건 아닌데 저는 좀 고정적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고정적인 친구는 동네든 아니면 친인척이든 지인이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꾸준히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한적한 곳에서 풀러먹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걷고 쉬고 구짖고 코냄새 뭐 항문 냄새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멀리 떨어져서 같은 방향으로 그냥 걷다가 쉬었다가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자기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산책을 좀 하면 아마 부작용도 없을 거고요. 저는 평행 산책, 떨어져서 항상 주기적인 친구를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걷는 거를 자주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며칠 후, 이제 산책도 제법 잘하고요. 무엇보다 산책하며 냄새도 맡는다고요. 메리야,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진짜 공주가 되길 응원할게.